안녕하세요, 마을리님이에요. 이번에 설민석의 삼국지 라이트 에디션 출간 기념으로 콜라보를 진행하게 됐어요. 예전에 삼국지를 읽어보려고 도전했던 적은 있는데 양도 너무 많고 단어들도 쉽게 읽히지 않다 보니까 포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콜라보를 진행하면서 다시 읽어봤는데 이전에 읽었던 삼국지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에요. 설민석님 스타일로 정리를 하셔서 그런지 단어도 쉽게 잘 읽혔고 내용 중간에 잠시 추가 설명 들어갑니다. 설명 때문에 더 쉽게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책을 읽다 보니까 평소에 즐겨봤던 설민석님 말투랑 행동이 오버랩돼서 더 집중을 할수 있었어요. 책 표지를 보면 이렇게 문양이 세권다 따로 디자인이 돼 있어요. 달, 바람, 그리고 해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터 디자인을 이 문양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책갈피는 삼국지의 여러 가지 상징들로 피규어처럼 귀엽게 만들어 보려고 해요. 먼저 베이비 유니콘 몰드를 준비해 주세요. 이 몰드는 여러 번 테스트해 봤는데 UV 레진보다는 크리스탈 레진이 깔끔하고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빨간색 수에 형광색 수도 추가해서 채도를 높여 줄 거예요. 뒷면에는 홀로그램을 붙여서 빛나는 듯한 느낌을 내볼게요. 원단 위에 올려놓고 세공봉으로 따라 그려서 자국을 내고 자국을 따라서 가위로 오려주세요. 머리에 있는 유니콘 뿔은 이렇게 잘라내거나 사포로 다듬어서 없애주세요. 뒷면에 레진을 살짝 올리고 원단을 올려서 고정시켜요. 그리고 원단 위를 레진으로 한겹 코팅할게요. 위아래에 구멍을 뚫어서 구차핀을 꽂을 거예요. 구차핀을 돌돌 돌려서 단단하게 고정해주세요. 이음새를 레진으로 한번더 고정하면 더 튼튼해요. 이제 전체적으로 반짝반짝한 광택이 돌수 있도록 코팅할게요. 파츠 아래쪽에도 구차핀을 꽂아서 준비해주세요. 패스른 캡 안쪽에 본드를 발라서 끼웠어요. 이제 오링으로 테슬이랑 파츠를 연결한 다음에 파츠랑 적토마를 연결하면 끝이에요. 다음은 꽃 모양 펜던트를 채워서 복숭아 꽃을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진한 분홍색을 안쪽에 칠해준 다음에 연분홍색을 바깥쪽에 채워서 작업해요. 가운데 있는 구멍에는 큐빅을 올려서 채워줄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레진을 한 겹 코팅했어요. 복숭아 파츠도 위아래로 굿잡핀을 꽂을 거예요. 위에는 원래 구멍이 뚫려 있어서 아래쪽에만 하나 더 구멍을 뚫어줬어요. 다음은 굿잡핀에 진주 비즈를 끼워주세요. 핀을 90도로 꺾고 1cm 정도로 짧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니들 플라이어로 끝에서부터 둥글게 말아 올려요. 원래 있던 굿잡핀 고리랑 수평으로 맞춰주면 돼요. 이제 이 친구들도 다 연결해 줄게요. 다음 만들 책갈피는 청룡 언얼또라는 무기예요. 홀로그램 원단을 모양대로 잘라서 날을 만들 거예요. 원단을 평평한 곳에 딱 붙이고 레진으로 코팅해주세요. 큐어링하고 나면 뒤집어서 반대쪽도 똑같이 코팅해요. 모양에 맞게 나무로 손잡이를 만들어 왔어요. 먼저 검은색 아크릴 물감을 전체적으로 칠했어요. 그리고 금색 물감으로는 금속 포인트 부분을 칠해주세요. 아크릴 물감만으로는 금속 느낌이 부족해서 호일을 붙여줄 거예요. 호일은 매끈매끈한 면에 잘 붙으니까 꼭 코팅제로 한번 코팅하고 작업해야 돼요.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작업해 줄게요. 손잡이 끝에는 책갈피를 연결할 수 있도록 미지캡을 달고 반대쪽에는 아까 만들어둔 날을 붙여주세요. 손잡이는 바니쉬로 마감하고 날 부분은 보광테 코팅제로 마감했어요. 아까 뚫어놓은 구멍에 테스를 연결해주세요. 이제 책갈피를 연결할 거예요. 연결은 7mm 오링으로 작업했어요.
다음은 코스터 작업을 해볼게요. 책 표지랑 최대한 비슷하게 색을 내볼 거예요. 파란색에 초록색을 약간 섞어서 만들었어요. 코스터에 균일하게 색을 입히고 싶어서 처음에 스펀지를 사용해봤는데요. 굴곡진 부분은 바르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다시 붓으로 갈아탔어요. 물감에 물을 살짝 타서 얇게 여러 번 칠해야 깔끔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물감을 말리고 다시 얇게 올리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주세요. 이번에는 빨간색에 푸른색을 약간 섞고 색이 어두우면 흰색을 추가해 볼 거예요. 역시 색이 좀 어두워서 흰색을 섞어서 다시 칠했어요. 마지막은 초록색에 흰색을 섞고 빨간색을 소량 섞어서 채도를 떨어뜨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코스터에 색을 다 입혔어요. 이제 여기에 크리스탈 레진을 채울 건데 이 코스터 색보다 약간 어둡게 색을 써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들 거예요. 코스터 높이까지 평평하게 채우고 모두 경화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경화가 다 끝나고 이렇게 앞뒤를 레진으로 코팅해 왔어요. 이제 위에 레진을 발라서 책 표지에 있는 문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조각 글리터로 문양을 따라 그리고 주변을 파츠 세트로 꾸며 줄게요. 꾸미고 나면 1분간 큐어링해서 고정시킨 다음에 레진을 통통하게 올려서 코팅해주세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 콜라보 기념으로 제가 만든 이 작품들을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클릭해주세요. 요즘 날씨도 덥고 코로나 때문에 외출도 힘든데 이번 기회에 삼국지 완독 도전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